박보영의 비하인드. 나 자신을 잘 챙기는 내향적 아이, 이러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거 야외 먼저 갈게요. 액션 기지개.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와, 기분 좋아. 저는 지금 너무 예쁜데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너무 예쁜데. 그러면 내 컷이요. 다시 하늘 봤다가 손 가리셨다가 하나 둘 씻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컷. 나 내일 출근하는 거. 내일도. 나 내일 출근해야지. 아 빨리 자막 써야 돼. 자막 쓰다 말았어. 컷 편집은 이미 다 하셨고 자막 하시는 거예요? 자막 하면서 컷 편집을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볼 때마다 편집을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죽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브이로그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막이 진짜 센스 있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전 제가 하는 말만 쓰는데요. 그리고 속마음 같은 건 위에다가 하죠. 자막이 웃겨야 되는데 자막이 다잖아. 그런 또 자신 없어. 그리고 이번에 잘못 찍어가지고 그 소리가 중간에 이만큼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일단 우당탕탕이라서 그냥 일단 안 나가는 걸로 내보내려고 우당탕탕. 그리고 뭐 앵글도 엉망진창이고 그래도 엄청 열심히 찍긴 찍었어. 네네네. 찍어줄 거니까. 남이 찍어주는 일이 괜찮은데 내가 이걸 막 이게 좀 부끄럽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을 보는데 근데 내가 이걸 들고 헬스장에 못 들어가겠어요. 막 너무 창피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 잠시만요 해가지고 여기다 카메라를 놓고 이게 또 없는 것처럼 또 하고 각자 또 다른 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얘를 또 옮겨가지고 저기다 놓고 이것도 여간 부지런 사람이 아닌 것만 찍을 수가 없다. 그리고 꼭 하다가 아 뭐 재밌는 일 없어서 끄면 재밌는 일이 발생해. 진짜 오프로 같은 걸 여기다가 달고 싶어. 예지가 맨날 그러잖아.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진짜 갤럭시가 진짜 근데 이 화질이 이게 사실 이런 스틸 보는 줄 알고 10만 가지 화질이 7알이다. 카메라가 야 모델가 일단 많이 컸네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100장 찍어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마이크가